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를 보여주면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뭐죠? 이 중에 이름 아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이 숙제를 두번 했는데 아직 아는 글자가 하나도 없네. 엑스겠지. 에스가 아니고 얘가 에스지. 얘는 엑스, 얘는 에스. 자, V가 아니고 윈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면서 V, V. 얘는 아까 했고, 얘는 Z, E 해보세요. E, Z. 그다음에 소문자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직 모르는 글자가 많이 있고요. 자, 봅시다. 오케이, 알파벳 한번 이렇게 해서 알파벳 한번 읽어주세요. 얘부터 CUP죠. CUP. C 글자가 안 보이네. CUP입니다. CUP가 무슨 소리 되던가요? 몰라요. 합쳐서 C는 크 소리 내죠. U는,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U는 소리 세개 갖고 있어. U는 뭐? U, U, U는 뭐? 따라해야지. U는 뭐? 선생님 따라하라고요. U는,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를 다음번에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익혀야죠.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오케이. P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P는 P가 아니고. 오케이. 자, 여기에 U는 어가 됐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던가요? 크, 업. 업. 빨리 하면. 오케이. 얘가 컵이죠, 컵. 이런 거 책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으면 읽을 줄 알고 알파벳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얘는 좀 어렵겠네, 아직은. 오케이. 알파벳 읽어줄까? 알파벳. 자, 이 글자,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얘, 글자 이름? A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가 두개 있어. 에, 아. 힘 빠졌어. 그래서 A는 A, 에, 아, 어. A는 뭐라고요? A, 에, 아, 어. 그 다음에 P가 두개 있는데 두개 있어도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요. P는 무슨 소리 낸다 했지?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은 뭐죠? L이에요. L 소문자 L이고요. 큰 글자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L 글자 이름은 L이에요. L 자 L은 으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이름 뭐예요? 글자 이름은 E입니다. E. E는 원래 여러 가지 E가 내는 소리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F, N 소리가 뭐야? F, N. 그래서 합쳐서 Apple. Apple. 애플.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이름을 써 주셔야죠. 이름 써 주셔야 되고요. 아직 글자 알파벳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서 쓰기 숙제를 한번더 내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 아참 그리고 준호가 새롭게 알게 된 이거 숙제하면서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을까? 알파벳 중에서 나이 알파벳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 선생님이 그거 해오라 그랬지?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었나요? 오케이. 전번에도 대답 못했고 이번에도 대답 못했지. 그렇지? 새롭게 알게 된 글자가 뭔지 새롭게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재우 책 여기 있고. 자, 그다음에 폰좀 받고 그냥 플래스 하나는 못 받겠어. 로그인 됐지? 이제 쓰는 방법 알려줄게. 열어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배우가 지금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재우 전화번호도 알려줘, 선생님한테. 일단 오늘은 전화번호 알고,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패드 공부하고.